주인공은 아니었지. 누구의 시점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친구 삼이라거나 이름 없는 역할 뿐. 너에게는 알 수 없는 멋진 향기가 났었지.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대사 한 줄 없지만 말하고 싶었는데 창가에 비친 너의 얼굴은 나만을 위한 등장이었는지 단 한 번의 명장면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 소리쳐 이름을 시간쯤은 기억해줄까. 뒤를 돌아봐 주었지만 너의 미소는 내게 와주지 않았지. 다음 편이 기대되지 않는 예상 가능한 엔딩 만남은 로맨스도 뭣도 아닌 나의 부동의 첫 사랑. 후! 오!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10cm 권정열님께서 탑승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후! 와우.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0cm 권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드디어, 네. 드디어 리무진에 탑승해 주셨어요. 네. 거의 저희 제작진이 1년 동안 섭외를 했다고. 네,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 그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알았으면 빨리 나왔을 텐데 네. 아마 더 멋진 기회를 잡으려고 기다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럼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되나요? 그럼요. 최고로 멋진. 네. 최고로 멋지게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옆에 가방은 네. 뭐예요? 네. 마이 얼티밋 컨셉이래요. 아, 이래요? 네. 들으신 거예요? 네. 무슨 컨셉인가요? 근데 이제 첫사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성인 나이 때 이야기보다는 학창시절에 감성이 그래요? 많이 담겨 있고 네. 그래서 학창시절에 이렇게 메고 다녔을 것 같은 그런 스쿨백. 근데 학교 다니실 때 저런 가방 쓰셨었나요? 그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데 네. 아, 한 번도 저는 아, 아니에요? 네, 몇 번 적은 없. 나 백팩 보통 백팩이니까. 그죠, 백팩에 네. 실내화 가방이랑. 네.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불러주신 노래가 네. 이번에 나온 신곡, 네. 부동의 첫사랑.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0cm가 처음으로 주제로 삼은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지금 노래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강렬한 첫사랑의 기억은 시간이 계속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좀 설레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부동의 첫사랑이라는 이 노래가 네. 촬영에 오늘 촬영의 기준으로 아직 발매가 안 되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좀 몇 번 봤어요. 그래요? 영상으로. 아, 네. 뭐 어디 콘서트장에서도 부르시고 하셨었는데 네. 그럼 이게 언제 만들어진 노래인 거예요? 올해 초에 만들었어요. 아, 올 초에 만들어서 네. 발매는 안 하고 네, 저 라이브 못 참아요. 뭐 아 그냥 네, 만들어 놓으면 네, 만들으면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생기면 못 네. 참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계속 이렇게 들려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노래들이 또 있지 않나요? 공연에서만 네, 많죠. 네. 그러니까 모든 곡이 다 발매가 되면 참 재밌을 텐데 네. 하다 보면 발매가 안 될 때도 많으니까 그쵸. 네,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발매곡 마른 씨가 되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이제 권정열 씨 신중해지셨네요. 신중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권정열 씨의 라이브 서비스 들어봐야 할 시간인데요. 네. 사실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되게 많은 곡들을 커버를 해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곡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리무진 서비스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했고 선곡을. 네. 약간 좀 힐링? 네, 힐링 컨셉. 제가 잘 안 부를 것 같은 노래들. 어허. 네, 위주가 좀 많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공개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권정열 씨가 권정열 씨가 발음 되게 어렵죠. 할 수 있어요. 살짝. 네. 네. 권정열 씨가 준비한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어떤 곡 선곡해 주셨나요? 저 백예린 님의 스퀘어 준비했습니다. 오, 막 예상되는 선곡은 확실히 아닌 것 그쵸? 같아요. 네. 백예린의 스퀘어, 권정열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Personalities, you can see right through what I truly am. You're in me, but I'm not a thing. I'm so, so broke, like someone just around me. I'm no invincible. I hear most memories of getting more weaker. No, I'm not lovable, but you know what you had to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re gonna rock tonight away. Who did it to you, babe?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on, let's drink and have very amenities of a day. Would you want me in life?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take my arms and go. I'll be all the traces and reminiscences, you can sense right through how I truly was. You were gripping me without not a thing. Was so, so strange, like someone never loved me. I'm no invincible. I had much memories of getting more weaker. No, I'm not lovable, but you know what you had to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re gonna rock tonight away. Who did it to you, babe?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on, let's drink and have very amenities of a day. Would you want me in, babe?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sing my arms and go. I'll be yours for sure. 감사합니다.
그냥 약간 스퀘어가 백예린이고 그렇죠. 그걸 뭐라 해야지? 거의 그 무슨 명사라 하죠? 고유명사. 네. 수준의 노래인지라 네. 사실 누가 건드려서 막 본인화 시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후회 많이 했어요. 아 왜요? 아 근데 네 권정열 씨는 그걸 성공해 내셔서 아, 그 걱정이 되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유, 아유 손사래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진정성 있었어요. 예.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딱 권정열 씨는 그냥 딱 한 소절만 들어도 10cm다 하는 보컬이잖아요. 약간 본명가왕에 정말 정말 안 어울리는 가수. 언제부터 이런 목소리였어요? 2000 어 날짜가 있어요? 네. 있구나. 2003년부터. 네. 네? 2003년부터? 네. 2002년까지는 누구였나요? 지금도 좀 미성에 속하는 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렇죠. 더 많이 미성이었어요. 고등학교 아. 때까지는. 그랬었는데 제가 고3 때 윤도현 형한테 너무 꽂혔는데 저랑 너무 반대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거기에 올인했었어요. 1년 정도 하니까 얼추 막 되는 것 같은 느낌 착각 속에 하다가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네. 예, 결절이 좀 생기고 그래서 막 목소리 아예 신목소리로 바뀌었다가 이게 나으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아 그래서 2003년부터? 네. 예,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오히려 약간 혜택을 받은 케이스? 어째서요? 그러니까 결절 고음을 잃고 네. 톤을 얻었죠. 결국엔 뭔가 각성하게 된 그 목소리로 이제 10cm의 아메리카노 네. 등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저도 기억나요. 거의 뭐 싸이 등장급으로 네. 싸이 다음에 그 정도 센세이션한 뭔가는 없었거든요. 부정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아메리카노 시절의 영상을 찾아보면 네. 확실히 지금이랑 뭔가 좀 그때는 비주얼부터 좀 무대 애티튜드도 네, 되게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거의 다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인물이라고 봐야 하나? 이 껍데기는 똑같다고 한데 네. 네. 내용물이 너무 다른데 내용물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때가 약간 홍대 허세로 불리던 시절. 아 많이 불렸죠. 왜 허세라 불렸... 허세를 부렸으니까. 그렇죠. 대체 왜 허세를 부리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듣고 있는 음악이 어쨌든 밴드 음악이다 보니 어릴 때 동경했던 밴드 그 레전드들의 모습들은 어쨌든 친절하진 않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가끔은 어떤 무슨 의례 예의나 매너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 룰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였겠죠,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네. 관객분들이 막 노래 좋아서 막 떼창을 해주시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죄송한데 그냥 들어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그래도 그 시절이라서 가능은 했겠네요. 예. 네. 지금하면 아, 기사 뜨죠. 아, 욕 많이 먹었어요. 네. 아 그때도 네. 이런 근데... 말을 이제 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허무해졌어요. 아, 이 좀 네. 부질없게 느껴지고. 네,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리스너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대의 충족은 못 시키지만 내가 너무 좋은 노래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애티튜드면 저는 100점 만점이죠. 제 마음에 드니까. 근데 그게 한 6개월 지나니까 오래 안 갔네요. 제 귀에도 별로 안 좋게 들려요. 생각보다 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음악을 하는 이유가 되게 허무해지잖아요. 내가 뭘 위해서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뀌었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약간 내가 사람들이 바라는 걸 해주고 싶다 하면 사람들이 네. 바라는 대로 가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저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워요. 네, 권정열 씨의 과거 얘기로 인해서 이렇게 기나긴 네. 대화를 나눠봤는데 과거 얘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권정열의 버스킹. 아, 네. 이건 빼놓을 수 없어요. 아, 너무 옛날인데. 그때 좀 날리셨잖아요. 아무리 옛날에도. 날렸죠. 아, 나 알렸죠? 네. 알렸죠.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아, 나 이거는 한번 어디에서 공론화 시키고 싶었어. 그 홍대 쪽에 지금 버스킹 거리가 있어요. 걷고 싶은 거 어딘지 아시죠? 네. 네, 거기 제가 개척했습니다. 거기. 아, 진짜? 거기는 원래 버스킹 한 데가 아니었어요. 그럼 다들 10cm가 어디... 최초로 시작했어요. 거기서. 오. 그러니까 버스킹으로 생계를 했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눈이 생겼어요. 부동산 보는 사람처럼. 그래서 거기 걷고 싶은 거리를 그 눈으로 딱 봤을 때 잠깐만 대사님수 이렇게 해서 대사님수
여기다. 네, 해서 네. 털을 볼 줄 알게 네, 되는. 네. 그 정도로 네, 할 말이 많다. 와, 얼마나 날리셨어요?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버스킹을 이제 처음 했을 때가 인사동이었는데 네. 그때 한 25만 원? 어? 한 2시간 만에? 하루 2시간 만에 네. 25만 원이요? 네.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돈에 미쳐서 네. 4시간 정도를 해요. 와. 레퍼토리를 한 4번 돌리죠, 그러면? 네, 1시간짜리를. 네. 그러면 한 5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지금은 더 벌겠죠, 뭐 물가 올랐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노래 듣고 뭐 감동 받아서 막 돈을 막 주고 감동? 저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시크하고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트를 안 했어요. 노래만 주구장창 하다가 네. 중간에 돈 주세요 라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노래하고 하나도 안 시크해.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안 시크하다. 혹시 그럼 처음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던 날이 인사동이라 하셨는데 네. 그때 혹시 뭐 불렀어요?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를 아... 인트로 곡이었죠, 첫 곡. 아, 사람들 그냥... 호객할 때 호객이래요, 미치겠다. 네. 한번 불러주세요. 호객 한번 해볼까요? 예. 돈 벌자. 이렇게 호객을.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 들을 타이밍인 것 네. 같은데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내가 부를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특히 팬분들은 네. 김장훈 선배님의 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 진짜요? 네. 또 어떤 식으로 권정열화 시킬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노래 듣고 마저 얘기 나눠볼게요. 네.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권정열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흔들리는 그대를 보 아픈 거죠.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젠 다 잊어주길 바래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댈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댈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오. 사랑은 어느 사방에서나 네. 봄이 좋냐 뭐 네. 팻 이런 좀 통통 튀고 바운스 있는 그런 노래들도 네. 좋지만 그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신 그 본인만의 그 특유의 그 소년미 있는 소리 때문에 약간 스토커나 네. 이런 좀 세그속처럼 네 약간 포비트 스탠다드 발라드들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너무나 잘 들어맞았던 그런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권정열 씨에게 이렇게 되게 많은 매력이 있는데 또 10cm 노래 속 주인공은 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또 듣자 하니까 곡 속에 네. 그 캐릭터를 따로 만드신다며요. 저의 어릴 때 모습이 많이 닮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녹아들어서 곡이 많이 계속 점점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는데 그냥 캐릭터를 많이 설정해 놓은 것처럼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아... 좀 소심하고. 뭐 MBTI 따지면 굳이 I인 것 같고 좋아하는 마음이 되게 예쁜데 뭔가 그거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자기 탓을 좀 많이 하고 사랑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네. 카테고리에 있어서 권정열 씨 사람과 네. 그 10cm 노래 속 그 화자의 아, 자아가 네, 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해보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재밌겠네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요. 네. 권정열의 선택과 네. 10cm의 선택을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바람 피우고 용서를 구하는 애인 대 네. 바람 피우고 평생 비밀로 하는 애인 뭐가 낫다? 근데 좀 빡세다. 권정열은 용서를 구하는 게 낫죠. 아, 어쨌든 뭐 결과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근데 10cm자는 그냥 비밀로 해가지고 모르는 거를 본인이 더 행복해할 것 같아요. 진짜 별로다. 답답하다. 아, 그런 여기서는 또 차이가 생기네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10cm한테 살짝의 좀 네.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네. 비밀로 하긴 하는데 네. 티가 나요. 대충 알겠어. 근데 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10cm는 그 상대방에게 진짜 보통 흠뻑 빠져 있어요. 약간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만큼. 네. 그래서 어렴풋이 눈치를 챘어도 아마 외면할 것 같아요. 진짜 바보 같다. 너무 아프다. 이거 안 만들어야지. 별로야, 하지 마요. 별로야. 네, 못 듣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말 없이 스킨십만 대 스킨십 없이 말만. 좀 사랑하는 사람이면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말없이 스킨십도 좋죠. 아, 아니다 반대다 이거. 10cm가 오히려 말없이 스킨십만 아, 하는 걸 더 좋아하고, 네, 스킨십 없이 말만으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10cm는 아닐 줄 알았어요. 되게 뭔가 아니 10cm 음흉한 노래 좀 있어요. 어, 네. 예를 들면 뷰티풀이라는 노래라거나, 네. 그러니까 좀 유명한 노래는 거의 없고 수록곡 중에 많은데, 왜냐면 제가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억지로 그런 막 소재를 다뤘죠. 초반에 재능이 없음. 그렇죠? 그런 10cm가 또 좋아요. 네, 아, 그 약간 아 나도 좀 섹시해질 거야 하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그 찐따미가 있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은 정리였어요. 벌써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아, 네. 있어요. 리무진 서비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듀엣 서비스. 이거 하나 왔죠. 어떤 곡 준비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리무진 서비스를 드디어 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노래는 바로 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 네. 이무진 씨가 네. 친구분이랑 같이 했던 제이슨 무라즈의 기긴더 핑크 영상을 예. 제가 봤을 때 어? 여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어... 네. 저도 기긴더 핑크를 버스킹 때부터 계속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전 사실 이거 하러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간만에 네. 기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렇군요. 네. 제이슨 무라즈의 기긴더 핑크, 저와 권정열 씨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This to do, this to them, but do this is to them. This to do, this to them, but do this is to them. Well, let's kick in the pink, take it, stop at it. If you like the way I'm thinking, baby, we get it. I may be skinny at some, but I'm fat for a while. Pants in the market, I'ma grab at it. The easy need the less crazy, we need a kiss in this, baby, listen to this. Don't wanna miss, I wanna sit under. Sometimes you got to feel in the getting. Don't ever pick what's gonna come, I'll let you win, but see now. I don't care what's in my thing about me. You get fine without me if you are. Be the one to take you home. The baby we can rock the night alone. If we never get down, it wouldn't be a letdown. She got down, but what you were not eating on. I could be the one to turn you around. The baby we could take her across the town. Judge it by the color, give you the poor another. You might regret what you last slip away like the kick in the pink. I'm a king in the pink. Where the relationship out on the mean and bad on the body. Fuck your piss, all the matter. What's the bottom where you push your eyes at her? Because for all of the weapon, the wise the man. Unless I'm talking about, I keep a better to Fred. And she'll stay to the door frame. And I me down like already a bad boyfriend. She can get her toes out of the throat. Cause I ain't coming home, I don't need that attendance. I don't care what you might think about me. You can vibe without me if you want. I could be the one to take you home. Baby, you could rock the night alone. If you never get down, it wouldn't be a letdown. Sugar, I'm a kid, I'm a kid, I'm a kid, I'm a kid. I could be the one to turn you out. You could be the talk across the town. To judge by the color, the music for another. You might regret what you let slip away. Like the geek in the pink. Like the geek in the pink. Do still do, do still and but do. Can't still go for one. Do still do, do still and but do. Do still still and do still still. Can't still go for one. I'm a kick in the pink.